견주부가 세상으로 토끼 간을 구하러 나가면서 토끼 화상을 그려 들고 나선 대목을 화요풍류당 최명근님이 불러주시고 수군 견주부가 토끼 간을 구하러 나가기 전에 어머니하고 이별하는 여봐라 주부야 대목을 수요풍류당 정다현님 소리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별주부가 세상을 향해 바다를 헤치고 명성기를 구경하며 나오는 고고 전변 대목을 수요풍류당 회장 이숙자님 소리로 나가 이어듣겠습니다. 자, 북장단은 풍류당 보라사부님. 자, 그럼 화요풍류당 최명근님 토끼 화상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네. 그 말은 방불허나? 뒤친틀바 남생이가 오밀세 청청이 수정문박 열후에 수정문박 썩 나서서 세상 경치를 살피는 뒤 이런 과관이 없던가 보라. 고고 천변 이윤호 아